야, 오늘 분위기가 좀 다릅니다. 바로 우리 손님분들 소개해드릴까요? 네, 김현석 작곡가님, 김이나 작가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작곡가 김효석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대 사랑하는 사람 나였으면. 안녕하세요. 작곡가 김효석님께서 데뷔시켜준 작사가 김이나입니다. 아, 진짜? 네. 자, 일단 두 분의 경력만 도합 56년이시고요. 우와, 뭐야! 이렇게 하니까 너무 아니 뭐 맞긴 한데 유나야, 나 때문이야. 나 얼마 안 됐어. 유나 얼마 안 됐어. 저작권 협회 등록된 곡만 2천여 곡. 아, 그건 진짜 김현석 씨가 대부분이에요. 1,000몇백 곡. 와. 김이나 씨도 한 560. 와, 그것도 세지. 그럼 그것도 세지. 오늘 어쩌다 두 분이 이렇게 어떤 주제지? 네, 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다가오는 10월 9일 한글날 특집을 위해서 두 분을 모셨는데요. 그 시절 대중가요에는 한글의 다양한 의미를 살려 대중들의 마음을 울리는 노랫말들이 참 많았죠. 그래서 오늘은 두 분과 함께 한글날 특집 아름다운 노랫말 유행가요를 의미 있게 준비했습니다. 아니 그럼 이나 누나는 뭐 그럴싸해요. 왜냐면 워낙 작사가로서. 근데 우리 김영석 형님, 또 이분은 한글날이랑 궁상각치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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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러네. 궁상각치우. 오는 대로만. 우와. 아니 왜냐면은 김영석 작곡가님께서 얼마 전에 영국 옥스퍼드대 교수님이랑 함께 한글 학습 노래 가나다송을 작곡해가지고 네네. 전 세계 어디에서나 한글 교육을 할 수 있게 활용할 수 있게 만들었대요. 가나다라 마바사 아차차카타파 퀸이다 가나다라 마바사 이런 느낌으로 어, 약간 비틀즈 느낌 나게 예. 아 진짜 멋있다. 슈퍼주니어가 이걸로 활동을 해도 될 것 같아. 그러니까 너무 좋은데? 이게 제일 좋은 것 같은데 지금까지 나온 거. 아니 오늘 그래서 진짜 우리 두 분이 선곡을 미리 하셨다고 합니다. 와. 여러분 오늘만큼은 세종대왕님이 언짢에 하실 만한 단어는 최대한 배제하고 아름다운 우리말을 사용하며 올바른 방송 언어 문화에 이바지하고자 가급적 바르고 고운 언어 사용을 권고합니다. 오늘 만약 심하다 싶은 언어가 나오면 제가 주의를 드리겠습니다. 노란색 종이 하나 나오고요. 아, 노란색 종이. 희철 씨처럼 평상시에 좀 심한 말을 쓰신 분에게는 빨간색 종이를 드리면 조용히 스튜디오 밖으로 나가십니다. 어? 그럼 난 지금 빨간색 받고 나가면 되잖아. 좋아할 것 같은데. 알아서 조절 잘 하시겠죠? 첫 순위부터 우리말로 바꿔 소개하겠습니다. 한글날 특집 아름다운 노랫말 유행가요 9위. 아 바람이 분다. 오늘은 가사를 집중적으로 제가 보겠습니다. 6집 수록곡인 이 노래는 한 편의 시 같은 서정적이고 감수성 짙은 가사와 와. 이소라 씨만의 독보적인 음색, 차분한 목소리가 어우러져서 오랜 시간 사랑을 받고 있는 곡입니다. 아니 이 곡이 2000년 이후 발표된 곡을 대상으로 2011년에 문인 아오빈이 뽑은 아름다운 노랫말 1위에 올랐대요. 아. 2014년에는 시인 14분이 선정한 아름다운 노랫말 1위. 아마 이 뒤집히기 힘들지 않을까. 이 곡을 이소라 누나가 가사를 직접, 직접 썼어요? 썼어요? 네. 대부분 직접 쓰지 대부분. 않아요. 와. 그걸 지금 알았구나. 왕충격. 왕충격. 왕충격은 어때요? 괜찮지 너무 않아요? 너무 귀여운 표현 아니에요? 나는 그런 거는 한자의 순기능이라고 생각해. 야, 특히 이소라 누나도 본인이 거의 이제 가장 마음에 드는 아끼는 곡이라고 또 합니다. 어떤 분이 선곡하세요? 제가 추천했어요. 뭐뭐 한다 되게 딱딱하잖아요. 아, 근데 반어적인 느낌으로 뭐뭐 한다 계속 그게 라임을 타고 가니까 그 안에 또 그 단어나 문장들이 너무너무 이 뭐랄까 좀 풍경을 느끼게 해주는 듣고 있으면 어떤 자리에서도 슬픈 느낌. 그 대놓고 바람이 분다. 저게 예술이에요. 추억은 다르게 적힌다. 저기서 저는 끝났어. KO 되는 느낌이었어요. 된다. 내가 하고 싶은 이만한 말이 저 한 줄에 다 들어가 버리잖아요. 헤어지면 나는 이때 너무 애틋했는데 상대한테는 기억도 안 나는 날이고. 그렇네. 어, 맞아. 나는 어, 나, 누군가한테는 지우고 싶은 날인데 나한테는 그게 내 인생 최고 소중한. 나는 그날이 되게 추억이고 난 되게 감동적인 날인데 걔는 그때 뭐? 뭐였죠?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런 거. 얘 완전 F라서
이런 거에 완전 가거든요. 어, 추억은 다르게. 근데 오빠는 완전 튀어가지고 사실 공감하는 척하고 있어요. 잘 공감 못해요. 참고로 이게 오늘은 최근 연도부터 역순으로 선곡했다고 합니다. 아, 그럼 형석이 형님이 고르셨겠군요, 1위를. 그 시절을 이제 그냥 팩트가 될 수 있어요. 해방가요. 해방가요. 벌써? 벌써? 8위부터? 누구보다 바른말 고운말 사용에 앞장서는 KBSN 스포츠 아나운서 근이근이 동근이의 숨은 노래 마치기 시간입니다. 아니 지금 우리 최고의 작곡가 우리 건반 너무 잘 친 형석이 형 앞에 모셔다 두고 그걸 그래서 준비했어. 그 썩은 실력으로 그 썩은 게 썩은이요? 썩은 이번 숨은 노래는 멜로디 연주는 남자 멜부담입니다. 연주를 들으시고 해당 가수 노래 제목을 맞춰주시면 됩니다. 연주라고 한다고? 두 분 한번 맞춰보세요 진짜. 맞습니다. 네. 야 지금 한글날이니까 소라 누나처럼 소라 누나식으로 표현을 하자면 이동훈 아나운서가 들었을 때 휴지 없는 푸세식 화장실을 갔다가 네? 너무 깨끗한 비데로 깔끔하게 씻어낸 기분이에요. 희철 씨 비데요? 너무 비데. 너무 시적인 표현 아니에요? 희철 씨 그 물총 변기로 순화해서 써주신. 아 진짜. 이분이 뭐? 과연 그 노래가 맞을지 한글날 특집 아름다운 노랫말 유행가요 8위를 공개합니다. 야, 이 처음처럼 노래를 거의 마시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취하는 거 같아, 취하는 거. 예술이다, 오늘. 제가 작사를 의뢰한 것 중에 가장 제목이 마음에 드는 노래예요. 처음처럼. 1집 앨범 타이틀곡인 이 노래는 김영석 작곡, 양재선 작사로 고운 피아노 선율과 현의 조화, 그리고 성시경 씨의 부드러운 목소리가 어우러져 노랫말을 잘 음미할 수 있는 대표 감성곡입니다. 저는 이 노래의 어떤 테마보다 기억 속으로 그 계절 속으로 아. 그 추억을 느끼게 하는 그 느낌이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이나 씨라면 어떤 부분이 이게 본인 와닿아요. 또 최고의 작사로서 어떤 부분이 야 이런 표현을 썼네라고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이 어떤 한 표현보다 이 이야기가 은근히 엄청 나쁜 남자 얘기거든요. 오? 그러니까 저도 그 생각했어요. 나쁜 남자 얘기. 이게 세상이 너무 재밌고 뭔가 이 사람 성공을 맛을 봤거나 이런 거야. 예를 들어. 애써 멀리하고 있었어. 그래서 그 이 사람이 자꾸 작아진 거예요. 그래서 자꾸 점점 조금 소홀하게 하면서 나중에 와서 그대 여기서 그대로 사랑했나요? 변해가던 내 모습까지도. 사랑해도 수 있냐 이거는. 내가 근데 세상 다 겪고 돌아온 거야. 그러니까. 그래도 네가 최고더라. 다 놀고. 아 이미 다 놀고. 어, 다 논 다음에. 다시 처음. 그래서 처음. 한잔하면서. 와 나 몰랐어. 자 시경이 형의 처음처럼이 8입니다. 다음 곡은 오늘 선곡된 노래 중에 유일한 트로트 장르의 곡이라고 합니다. 어, 한글날 특집 아름다운 노랫말 유행가요? 7위를 공개합니다. 1998년 발매한 정규앨범 노래와 인생의 타이틀곡인 이 노래는 뽕짝 특유의 단순한 리듬과 송대관 씨의 구성진 창법, 인생의 굴곡이 담긴 가사로 큰 사랑을 받았던 노래입니다. 대중가요의 대표적 박자를 따와서 네 박자라는 제목을 붙였는데 원래 제목은 뽕짝이었대요. 사랑도 뽕짝, 이별도 뽕짝. 인생도 네 박자죠. 길, 흉, 화, 복. 아, 그러네요. 요즘 친구들이 알아들을 수 있을까요? 아. 이 곡을 그럼 어떤 분께서 선곡을 하셨을까요? 아, 이건 제가 골랐습니다. 오. 이게 트로트 가사를 제가 언젠가부터 써보기 시작하니까 그쵸, 그쵸. 쓰기 전에는 되게 재밌게 뜨면 되는 거겠지 생각했지만 막상 쓰니까 너무 어려운, 아. 거의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진짜요? 왜냐면 전곡 어느 곳에서 칠 수 또 들어도 다 따라 부를 수 있는 맞아. 노래라고 생각하면 그 단어 선택을 굉장히 신중하게 하게 돼요. 가장 좀 쉽게 그리고 잘 들려야 될 것 같고 이 네 박자가 정확히 그런 거에서는 제가 볼 땐 트로트 가사의 바이블 같은 느낌이었어요. 인생을 달관한 한 남성의 마음을 솔직 담백하게 표현한 곡인데 이게 내려보는 사람도 위를 보는 사람도 그래. 어차피 쿵짝이라네. 아까 언니가 말한 것처럼 또 내가 잘난 사람도 제가 못난 사람도 어차피 쿵짝이라네. 이게 뭔가 쿵짝 앞에 모두가 그냥 평등하다. 어, 언니가 말씀하신 그쵸? 대로 희로애락과 네. 그 꺾이는 부분이 인생도 이렇게 가다가 꺾이기도 하고 다시 또 올라가기도 확 하고 올라가기도 하고
그리고 애수도 있고 근데 또 흥이 나기도 하고 막 그런 게 다 잘 담겨 있는 곡인 것 같아요. 한국 대중음악인 협회 측에서는 네 박자를 쓴 작사가 김동찬 씨를 두고 그의 노랫말에는 김동찬. 서민의 애환과 사람의 향기가 담겨 있다. 인생사의 바탕을 두고 추억과 사랑을 담백하게 표현한 작품 세계는 가슴 깊은 곳의 그리움을 끄집어낸다라는 평을 했다고 합니다. 다음 곡은요. 김이나 작사가가 위대한 가사로 뽑은 노래라고 합니다. 한글날 특집 아름다운 노랫말 유행가요 6위를 공개합니다. 16집 앨범 타이틀곡인 이 노래는 성숙한 어른의 관조를 드러내며 삶의 통찰을 전하는 철학적인 가사와 서정적이면서 세련된 멜로디가 인상적인 곡입니다. 진짜 저는 이 굉장히 현실적이고 이 받아들이는 부분에서 완전 와닿았는데 진짜. 어느 부분이 가장 위대한 가사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본인이 생각하시기에. 제 개인적인 좀 기억도 있는 게 한동안 조금 되게 우울한 병원을 다녀야 될 만큼 좀 힘들었을 때가 있어요. 그때 그러니까 딱 정확히 저기 가사에 꽃이 지는 이유를 알게 될 때가 있잖아요. 네. 그냥 사는 거야. 어차피 다 모든 사람들이 이런 고민을 하고 그냥 그러니까. 사랑하면서 살아가면 돼. 저는 그저 살아갈 뿐이에요 라고 사는 자세 이런 게 담겨있다고 느껴졌어요. 또 이 곡이 1997년 KBS 가요대상 작사상을 받기도 했다는데요. 이 노래의 인기 요인을 분석한 기사에서도요. 자신의 삶을 반추하도록 해주는 노랫말이 매력적이다. 또 힘든 시간을 살아온 보통 사람들의 감정을 건드리는 데 성공한 곡이다 라고 했다고 합니다. 근데 또 재밌는 일화가 있는 게 네. 그때 이제 미국에 머물던 조용필 형님께서 이제 한국에 계신 이제 작사가님께 전화상으로 허밍으로 멜로디를 불러주면 그걸 듣고 영감을 얻어 노랫말을 붙였다고 해요. 허밍으로? 네? 이런 방법도 있나요? 아, 그럼요. 다음 곡은요. 반전 매력을 한껏 바라는 노랫말을 가졌습니다. 한글날 특집 아름다운 노랫말 유행가요 5위를 공개합니다. 노래가 밝아서 몰랐는데 이게 이별 노래였어. 그러니까. 너무 이별 노래. 1집 앨범 후속곡인 이 노래는 신나는 멜로디와 톡톡 튀는 노랫말로 지상파 3사 1위를 기록한 메가 히트곡입니다. 되게 이별 공식에서 가장 유명한 가사를 보면은 햇빛 눈이 부신 날에 이별의 반입이 오는 날보다 더 심해 작은 표정까지 숨길 수 이게 완전 현실이다. 이거 진짜 이거는 우리 비가 오는 날에 이별한다는 거 많이 상상해봤지. 실제로는 막 그지. 안 그렇잖아요. 신나는 멜로디, 그렇지 못한 가사. 우리 REF의 이별 공식이 5위입니다. KBS Joy.